오늘 무슨 실험인지 알고 있어요? 저도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고 그냥 어떤 실험을 하신다고만. 영원히 내 몸 안에서 온전하게 있을 수 있을까? 썩지 않을까? 좀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. 많아요. 되게 많아요. 이야기 들어보면 어때요?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. 자기들이 먼저 만져보라고. 그렇게는 만져본 적 있어요. 제 살이나 걔 살이나 뭐 촉감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만져지는 그 어떤 두께감? 좀 다른 정도? 뭐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? 거짓 없이 이걸로 네. 갈 거예요. 여기 제품을 안 고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걸로 어떻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하나가 되게 비싼 거예요. 더 만지고 싶어요. 세게 누르면 터지나요? 살살. 네. 이건 버려야 돼. 밀가루 반죽 느낌? 촉감이 엄청 좋았다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씨가 좀... 네. 씨 괜찮았어요. 씨보다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냥 쓰레기예요. A, C, D? 이거는 가슴이 아니라 멍울 같아요. 멍울로 만약에 가슴이 넘다. 어디 아픈 사람일 것 같아요. 베개 아니에요, 베개? 이것보다 한 첫 번째 게 더 나은데. 아, 그래요? 네. 야! 아, 튼튼하네요. 가슴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흩어질 것 같네요. 회복력이 아주 좋은 젤리 같은 느낌이었고요. 젤리를 가장한 며칠 지난 빵 느낌이었어요. 씨는 그냥 차르가 아니에요. 본인이 매일 원하는 모양이 있다면 빚어도 될 것 같긴 한데. A, B, C 중에 탈락시킬래? C요. 아, 이게 들어가진 않죠? 오, 이런 마우스패드가. 어머, 이게 쓰레기라고요? 야, 이거 어떡하냐, 우리 그거 어떻게 해야 돼? 부업으로 트레이너로 일해요. 자, 하나, 둘. 악력으로. 어우, 이 녀석 아주 끈질기네요. 오, 끈질겨요. 오. 얘가 보이는데, 차로 바퀴로 밟고 지나가다. 어, 진짜요? 아,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. 찐빵 같다. 때리니까 또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. 제 가슴이 더 야들.